Hey guys, 지금 현재 시간은 11시 35분 11월 20일입니다. 11월 20일 11시 35분 11월 20일 수요일 11시 35분입니다. 오늘 또 블로그를 해야 되고 어제 블로그 안 했어요, 어제. 블로그가 매일 하려고 약속을 했는데, 제 개인적으로. 개인하고 약속. 블로그가 거리가 없어가지고, 블로그를 못하고 있습니다. 그냥 어제, 블로그 거리도 없고, 어제부터, 지금 11월 20일인데, 날씨가 엄청 춥더라고요. 날씨 자체가. 뭐 11월 20일이 이래 추운가? 어제 시위할 때 이래만 입고 시위를 했었는데 좀 춥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점점 시위가 약간 좀 모르겠어요. 빨리 어디 있어? 날씨가 추워가지고 준비를만 입어가지고 날씨가 그 시원한데 너무 추운 것 같아요. 너무 춥다. 날씨 뭐 추우면은 코트 입으면 참 추운 것도 뭐딱 이겨낼 수 있고 코트가 좋아가지고 그렇다고 폼좀 나요? 폼 좀이나 나요 좀폼좀 나요? 아무튼 지금 급하게 가올 때가 있어가지고 시비도 지금 3시쯤 가야 되잖아요. 지금 11시 37분인데 시위도 38분인데 시위도 가야 되지만 3시까지 12시, 1시, 2시 3시간 안에 지금 또 시위를 가야 되네. 그 전에 한번 가볼 때가 있어가지고 일단 가겠습니다. 아이고, 어제 시위한다고 엄청 떨었는데, 시위할 때. 이것만 입고, 이래 하다가. 이래 입으면 좋네요. 한 개도 안 춥다. 한 개도 안 춥고, 폼도 나고. 따뜻하다. 오늘 날씨 자체가 또 햇빛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모르겠어요. 날씨가 지금 며칠 그냥 추웠는 거였나? 근데 지금 11월 20일이거든요. 11월 20일이 코트 입는 때가 맞는가? 코트 입을 때 되긴 되잖아요. 건너시다.
닿았습니다. 아, 아저씨. 아저씨. 아유. 근데 요새 코트 입는 시절이에요. 어? 코트 입는 때예요, 요새. 옷에 코트 입어야지. 아니, 요새 입는 사람 있어요? 나 있지. 아, 이 코트, 이거, 하는 거 아시죠? 쇠다세요. 예. 코트. 코트 입으면 좋지. 네, 이거. 맡기면 놓고, 언제 온대? 토요일 날이야. 아, 금방 안 돼요? 아니 그 맞게 해주세요. 그럼 토요일 날 해주세요. 이름 김무진. 아, 올 때 수은아 받고 수은아 받고 주선, 아 전화번호는 안 줘도 돼요. 그냥 가야 돼요. 전화해봐. 연유요. 예. 세탁소 만들었습니다. 하지. 아, 그 날씨가 좀 추운가? 코트 딱 벗으니까 약간 날씨가 좀 추운 느낌 좀 있네. 약간 쌀쌀한데 지금 수요일이거든요. 수, 뭐, 금 3일 동안 시위할 때 또 그러네. 못 춥겠네. 아유. 죄송합니다. 제가 자꾸 혼잣말을 해가지고. 혼잣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. 혼잣말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. 제가 혼잣말을 상당히 많이 하고. 그리고 이거 말할 때 지금은 움직이는데 어떨 때 보니까 입술로만 말을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. 제가 왜 그러지? 이거 저한테 유튜브 동영상 이거 한다고 동영상 찍다 보니까 제가 하는 버릇 같은 걸 좀 알게 되네요. 알게 되는데 신기하더라고요. 진짜 어쩔 때 말할 때 보니까 윗입술을 안 움직여요. 아, 윗입술을 이걸 안 움직이고 이런 말 하더라고요. 왜 그러지? 예, 아이고, 오늘 또, 지금 이제 시위를 마칠 때가 됐습니다. 현재 시간은 6시 19분입니다. 오늘의 시위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범죄자들이 하루빨리 자수하길 바라며 자수해도 감방은 갑니다. 감방은 가지만 자신의 양심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신의 양심을 좀 찾고 내가 왜 이래 쓸데없이 이런 범죄자 이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래 고생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고생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하루빨리 양심을 찾고 또 감옥에 자수를 하고 감옥에 갔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뭐 자수한다고 감옥 안 보내는 건 아닙니다. 감옥은 꼭 보냅니다. 감옥은 꼭 보내고
아무튼 내가 왜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범죄자들이 감옥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시위를 할 것입니다. 저는 그러면은 오늘 시위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또 시위를 계속 하겠습니다. 예,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.